안녕하세요, 킹입니다. 아, 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영상이 또 늦게 업로드 됐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블랙다이아 가오리 같이 과연 잘 있을까요? 아, 근데 저기 한번 들어가서 똥 차고 빨아야 되는데, 아이. 저 환수를 안 해준 지 엄청 오래돼갖고. 와, 얘 그 피부 엄청 나섰네. 동그랗게 완전히 빵꾸 나 있었는데. 자, 이제 블랙다이아 가오리가, 뭐야, 이거? 이 원멍지. 자, 블랙다이아 가오리가 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쳐쳐쳐라 쳐쳐. 여기 보이죠? 여기. 아주 깜빡이 노릅니다, 이놈의 시기, 이거. 한번 건들어 볼까요, 이거? 가나? 아, 뜰채가 안다. 아, 어항이 너무 높으면 이게 불편해요. 아, 여기 딛고 올라가서 저는 한번 슬쩍 건들어 보겠습니다. 건방진 놈, 이제는 네 놈이 달 것이다. 여기 닿나? 하늘 닿나? 닿다. 새끼 도망가네, 조금씩. 아! 힘들어요. 어디 갔어요, 이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습니다. 여기 온도가 몇일까, 수원이? 와! 아이스밭에 왜 이렇게 됐어? 와, 아이스밭 몸 왜 저래? 엄청 누구한테 당했나 본데, 이거? 뭐야? 반 죽어가는데, 이거? 이거 뭐야, 이 못생긴 건? 들어가라. 화면 방해하지 말고, 저리로 가. 들어가. 와, 아이스밭 엄청 맞았는데, 누구한테 맞은 거지? 온 얼굴이 다 찢겼는데? 몸이랑? 와, 여러분, 뭐예요, 이거? 가오리가 때린 건가? 와, 대박. 뭐야? 와, 배때기도 다 찢어지고, 뭐야, 이거? 원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가오리가 때렸나 본데, 이거? 여러분,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저기 오래 같이 살고 있었잖아.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인데? 저 가오리 저 새끼가 때려. 저 새끼 같은데, 저거? 뭐야? 아니. 저 지금까지 합사하면서 저렇게 다친 애가 없었는데? 가오리 놓고 나서 저렇게 많이 갔는데 맛이? 뒤집어지잖아요, 이제. 쟤 죽었어, 저건. 매기가 먹을 건 줄 알고 한번 때려보네. 와, 대박. 뭐야, 저 가오리. 와, 오지게 맞았네. 저 가오리가 빨아 먹은가? 와, 이 똥찌꺼기 이거 지금 청소 좀 해줘야 돼. 와, 대박. 여러분, 저 가오리가 때렸나봐요, 저 새끼가. 와, 진짜 대박이다, 저거. 가오리네요, 여러분. 쟤를 저렇게 때린 애가 없었어. 내가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합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신났네, 저거, 이 새끼, 저거. 신났네, 저거. 와, 대박, 미쳤다.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지독한 놈입니다 저 가오리. 와 와 아이스파트 그렇게 탭했구나. 어디갔냐 아이스파트. 이거 봐요 여러분, 얘 아예 갔어. 엄청 맞았잖아 지금. 이 메기는 지금 먹을 수 있나 하고 또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저거 꺼내야겠다. 어쩔 수 없이 저 죽었어요. 저희는 죽어서 안 꺼내면 어차피 썩어. 저건 저거 뒤집혔잖아요 지금. 뒤집히고 애가 힘이 없네. 이거 봐요 오지게 맞았어 지금. 오지게 맞았어. 와 이거 헐떡거릴 힘도 없어 지금. 하도 참아져갖고. 와 가오리 저 새끼 미쳤네 저거. 이거 봐요 다 찢었어 다 찢었어 이거. 와 이거 다 찢었어 지금. 얘는 그냥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개새. 아유 욕하면. 와 저 새끼 저 무지막지한 놈이구만 저거. 와 겁먹은 놈이에요 저거. 뭐야 뭐가 풀떡거리는 거야 이거 무섭게. 아 이게 수조가 커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리가 아주 쉬워요. 저 이거 환수를 거의 한 3주에 한 번 정도 30분밖에 안 하고요. 저 유동성 여과제는 아예 청소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거름망만 한번 해주고 있고. 이거를 작은 어항처럼 막 환수를 많이 해줬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런 걸. 오히려 이게 크니까 관리를 안 해줘도 관리가 매우 된다는 거. 그건 그렇고 대박이네요.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이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거 빨긴 해야 되는데. 아. 여하튼 저 가오리 저 새끼 저 나쁜 놈입니다 저거. 아예 얘를 빙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와 대박. 아 저희 그리고 이런 대형어들 다 빠질 겁니다. 대형어들 다 납품 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용이랑 가오리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질 건데 얘네랑 얘랑 얘 다티뇨랑 얘 이게 뭐야 갑자기 캐피시 제브라 캐피시인가? 아, 아닌데 제브라 다니오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여하튼 얘네들도 다 생태강 가고 얘도 생태강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쿠랑 이런 애들은 다 딴 데로 가고. 여튼 대박이네요. 그래서 이제 용이랑 가오리만 있을 것 같아요. 와 대박. 그래서 저희 한번 용 좀 많이 넣어보려고요 여기다가. 용 종류 좀 가오리랑 용 좀 많이 넣어볼 거예요 저도.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이스파 미안해 지켜주지 못했다. 저 가오리가 널 저렇게 때릴 줄 몰랐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 안녕.